가장 좋아하는 색깔로 무려 20.8%가 응답한 입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 탑 7! 오늘 영상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과 색깔별 성격 테스트도 해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채널 고정! 7위 분홍색 7.3%, 6위 주황색 8.1%, 5위 초록색 11.0%, 4위 노란색 14.7%, 3위 보라색 16.2%, 2위 파란색 19.9%, 1위 빨간색 20.8%. 저는 이 중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색인가요? 저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보라색을 좋아한 것 같아요.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저는 1위를 기록한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빨간색 테도 꼈고요. 그럼 다음으로 색깔별 성격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7위 분홍색은 삶의 즐거움을 아는 부유하고 여유 있는 스타일로 배려심이 많고 자상하고 남에 대한 편중된 마음 없이 책임을 다하는 스타일입니다. 6위 주황색은 성실한 노력형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모험을 좋아하지 않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씩씩하고 쾌활한 스타일입니다. 5위 초록색은 매사에 신중하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리더십이 강한 사람으로 행동이 시원시원하며 굼뜨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4위 노란색은 소극적이지만 정신력이 강하고 실행력이 있는 사람으로 온화하고 침착한 성격이지만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돌변하는 스타일입니다. 3위 보라색은 개성적인 매력의 소유자로 밝고 활발한 성격이고 무언가에 꽂히면 한없이 파고드는 다소 변덕스러운 경향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2위 파란색은 차가워 보이지만 실은 따뜻한 사람으로 외로움을 많이 타고 처음엔 낯을 많이 가리지만 친해지면 무척 다정한 스타일입니다. 1위 빨간색은 독창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며 결심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한 스타일입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저는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똑같은지 궁금하네요. 전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한국인이 좋아하는 색깔 그리고 그 색깔별로 또 성격 테스트까지 해봤는데 저는 너무 맞았어요. 물론 재미로 보는 거였지만 맞아서 더 재밌었던 시간 같습니다.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성격 그리고 색깔 맞는지 같이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